유튜브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전화 한통 해볼게요. 내일 그 우결 있으면 안 갈려나? 아, 나 진짜 오늘 오랜만에 놀라 그러거든. 어, 이 전화 오는 거 받고 안 보네. 폐상! 폐상! 쉬어! 쉬어! 아, 어떤 일이십니까? 야, 봉준아, 너 클럽 가고 싶다 그랬다며. 아, 예, 형님, 저 클럽 가고 싶습니다. 클럽 갔다가 술값 오지게 총 맞고 못 들어왔다며. 예? 예, 형, 저 투바트는 180. 아, 근데 니가 좀 약간 그, 잘생긴 중국 부자 같긴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옆모습 말고 별거 없잖아요. 아, 그치. 옆모습 뭐 거의 뭐 네. 그래. 앞모습은 거의 뭐 네가 더 낫지 않나. 네, 맞습니다, 님. 오늘 굉장히 오랜만 하시네요. 들어오라고? 왜 또? 아니, 귀찮다 미친놈아. 네 방송할 거이라. 필승! 아, 뭐고 이거? 나갔다고? 아, 나 씨. 아, 옆모습밖에 없는 새끼. 아, 존나 빡치네, 진짜로. 아, 나 짜증나네, 진짜, 씨. 존나 빡치네, 진짜. 아우. 개빡치게 하네, 진짜. 아우, 씨. 뭐라고요? 진짜 귀엽게 오지게 못생겼다. K형이 보고 있다고? 긴 내려라. 아니, 선임님, 근데 왜 어연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잠시만요. 아니, 너 클럽 가고 싶다길래 나도 오늘 선임님 갈까 해서 어떤 일로 이렇게 누추한 일로 이렇게 오셨는지. 예. 전화해봤징.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아니, 너 클럽 가고 싶다길래 나도 오늘 갈까 해서 전화해봤지. 아, 저 못 들어가요. 저 못 들어갑니다, 형님. 치카야님이랑. 저 그때 누가 남캠 형님들 중에서 누가 나 한번 데리고 갔다가 그 형님도 빠꾸 먹었었어요. 거짓말! 네. 진짜야? 저 못 들어가요. 저 담당할 수 있어요, 형님? 아, 근데 진짜 못 들어가는데.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들어가는데. 치카야님이랑 카바레 가면 될 때 서울. 아, 강퇴하지 마라. 제발요. 형님,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하는데. 예. 저희 내일 우결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다가 저는 치카야가 진짜 유소나님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바로 마스크 씌울 거예요, 우리 치카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 아, 무시하십시오. 아이, 무시하십시오. 저희 데이트하다가 둘 다 돼지 새끼라 가지고 육수 존나 흐르고 땀 냄새 존나 납니다. 아, 무시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귀여워.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무시하셔도 돼. 아레나 왜 갔냐고요? 놀러 갔죠. 새벽 6시간이고 한 7시까지 놀았을걸? 7시까지 놀다가 사람 7시까지 아예 풀이었거든요. 사람 존나 많았거든요. 근데 순대국밥 먹으러 왔어, 우리끼리. 방송국 걸 다 뭐지? 봉준이 춤 잘 추냐고? 근데 봉준이 그 뭐야, 동영상 찍어놨다, 춤추는 거. 본방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왜 봉준이 클럽에서 노는 거 사진 찍어서 올렸지? 좀 게이야, 이거? 봉준이가 댄스 디스 중이라고요? 봉준이 방송이에요? 시발새끼. 아, 근데 얘도 대단하다. 아침에 바로 가서. 갔었는데 이상한 거냐? 어?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 인기가 1위도 봐. 아, 그래가지고 이선희가 갑자기 뭐야 카톡이 온 거야. 이거 사진 뭐냐면서 존나 웃기다면서. 그래가지고 아 이 그 뭐야 알려버렸어요. 예. 아니 이게 사진 뭐냐면서 이선희가 갑자기 카톡으로 이거 뭐냐면서 존나 웃기다면서 이거 합성이냐면서 이렇게 카톡이 온 거야. 아니 넌 합성이냐고 넌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왜? 아니 이렇게 온 거야. 이거 뭔데?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그게 뭐냐고 쿨럭 갔다 왜? 내가 쿨럭 가면 그렇게 웃겨요 여러분.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뭐야 왜 합성이라고 하냐 존나 짜증나게 진짜. 어? 아니 내가 쿨럭 가기 존나 웃겨요 여러분들. 누구? 아니 어이가 없네 쿨럭 갔는데 무슨 쉬. 아니 쿨럭 갔으면 봉준아. 아니 봉준아 저기 어디야 뭐 그 어? 다른 여자들이랑 뭐 놀아봤냐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니라 키키키키 저것도 들어갈 수 있어. 와 저것도 들어갈 수 있어. 헐 대박. K 돈을 얼마나 쓴 거야? 돈 K 돈 한 100만 원 쓴 건가? 넘게 쓴 건가? 아 200만 원 쓴 건가? 와 씨 질문 자체가 다르더라고. 50만 원?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씨 50만 원. 오차이 뭐예요? 오차이 내가 지금 같은 두 병 마셨거든요. 봉준이가 부산에서 클럽 갔을 때 두 병이 180만 원 썼대. 어, 난 두 병이 50만 원. 근데 봉준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너무 귀여워. 봉준이 아까 남캠들이랑 클럽에서 놀고 있었어. 아니 이게 왜요? 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도 있어. 나 봉준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 동영상 내일 보여줄게. 아 귀여워서 씨발라마. 아 옆에서 계속 피식거리는데 어떻게 춤을 추는 거야? 귀여워서. 그 나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그랬어. 무슨 연예인 사진 찍는 거 마냥. 사람인데 어떤 여성분인데 술이 막 엄청 취하신 거야. 술
치워 지금 나한테 와. 아 진짜. 아니 주자 하영 하영 물어봐 태영 나한테 물어봐. 진짜 그랬었어. 진짜 어떤 여자가 계속 봉준이한테 막. 말도 안 해. 웃으면서 춤만 추고. 이러고 아들 분노를 받아가지고 같이 춤추냐면서 옆에서 가, 이런 거 옆에서 같이 춤춰도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 춤 추세요. 그가 안 가. 비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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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비와이 머리. 와. 그러고 안 가. 어 태윤 안녕. 아 귀여워. 근데 봉준이 난간에 기대가지고 존나 멋있는 척 했어요. 막 폼 잡고. 막 아 킨 지 얼마 안 됐어요. 난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폼 잡고. 아니 좋아서 웃었다고 개새끼야 개새끼야 꿀떼이새끼야 자두는 안녕 귀여워서 웃었다고 개새끼야 시야, 너랑 안 가, 이제. 너랑 가면 여자애들이 무서워서 우리 테이블 안 와. 시야, 안 가. 팩트가 이겁니다. 같은 두 병이었는데 나는 50만원, 얘는 180만원. 은호도 내가 불렀어. 봉준이랑 둘이 안 만난 거. 안 만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은호한테 늦게 연락해가지고 클럽으로 오라 그랬어요. 10분 만에 뛰어와라. 너희 사장님 있다. 은호 잘 지내고 있어요. 어.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 엠디가 존나 급하게 데리고 들어가더라. 뭐라고? 아 근데 그 뭐야 서울 가가지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방송만 하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예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방송만 너무 하다 내려온 느낌이라서 얘가 그러니까 우리 이영호님이랑 나랑 그 다음에 봉준이랑 뭐 하여튼 그 스타 BJ분들이랑 재욱이랑 술 마시다가 아 이제 밥만을 하기로 했구나 영호랑 재욱이랑 봉준이랑 나랑 열혈팬 형님 한 분이랑 술 계속 먹다가 클럽 가자고 그니까 내가 봉준이한테 야 클럽 갈 사람 클럽 가자 봉준아 너 가고 싶다며 그랬는데 어 이게 자꾸 피곤해 집에 가서 자자고 하더라고 우리 입에 자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클럽 갔다가 나와서 순대국밥 먹고 얘는 바로 비행기 타러 갔어요 조만간에 봉준이 보러 부산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포항 갈 때 포항 갔다가 부산 내려가기로 했어. 근데 왜 봉준이는 클럽을 못 가는 거냐고? 몰라서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봐요? 이게 클럽마다 이렇게 평균 와꾸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요 정도는 돼야지 클럽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요 정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클럽 프리에 못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벤치를 놓거든요. 180만 원 있으면 갈 수 있긴 있어요. 그래도 봉준이가 저를 왔고 1등으로 말해줬네요. 네. 나 50 내냐고? 무료 입장이 아니고? 게스트로 가면 당연히 무료 입장이죠. 근데 나 우린 테이블을 잡잖아. 그것도 좋은 자리로 잡는 건데. 우리 DJ 박스 바로 옆에 잡았는데. 봉준이랑 클럽 가서 어땠어요? 이거 다 먹으니까 봉준이 따라 해줄게. 해! 강남 클럽 별거 없네! 아래 별거 없네! 토라냐고 진짜 이러고 놀았는데. 근데 아까 봉준이가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여자애가 봉준이한테 존나 귀찮게 한 건 진짜야. 근데 그 여자애는 봉준이한테 그러기 전에도 우리 앞 테이블 남자한테도 그랬고 우리 옆 테이블 남자한테도 그러고 있었고 그 밑에서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여자 같았어.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요? 저는 그냥 혼자 잘 놀았죠. 케이야, 봉준이 댄스 좀 보여줘.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노래 끝난 것도 보여드릴게. 봉준이 클럽에서 놀던 거? 알겠어요, 잠깐만. 카톡에 있는 거 보내야 되거든. 봉준이 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같지? 휴대폰을 볼 땐 괜찮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보여주고 나서, 이게 27초짜리 영상이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나서 봉준이한테 유튜브에 올리라고 보내줘야 되겠다. 아, 그리고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사진 안 올린다고? 혹시 그 민지라는 분 내 방송 안 보시나? 그럼 봉준이한테 좀 변해주세요. 예! 니가 클럽에서 놀 때 모습. 자, 첫 번째 사진. 자, 두 번째 사진. 음? 봉잡고 노래, 봉잡고. 아, 진짜 존나 귀여워가지고. 나 클럽에서 여자는 안 쳐다보고 계속 봉준이만 쳐다봤어요. 근데 존나 봉준이가 존나 자기가 춤출 때마다 K형이 존나 쪼개가지고 불편했다 그러더만. 난 귀여워서 쳐다봤지. 이게 영상은 좀 많이 짧거든요. 많이 짧은데. 잠깐만. 근데 봉준이 진짜 남자애들이 존나 알아봐요, 진짜.
남자애들이 존나 알아보고 그렇게 나랑 잠 클럽에 오래 있지도 않았거든요. 클럽에 한 시간 반 있다가 나왔는데 막 사진 찍혀서 올라올 줄 몰랐다. 남자애들이 다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영어도 남자들이 많이 알아보고.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클럽 가면 휴지 던지고 놀잖아. 아 개기요. 또 한 개 던지고 또 나머지 한 개도 안 던져요. 아 진짜 개귀여워 진짜. 어떡하지? 다시 보자고. 알겠어요. 봉주리! 여기가 존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존나 들썩들썩거리네. 헤이야, 봉준이 클럽에서 여자들 두 명이나 들이댔다는데 팩트냐? 아니, 한 명. 두 명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전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캐튜브님 안녕하세요. 아니, 한 명. 술 개꼴라된 여자 한 명. 아, 두 명이라 하라고? 아, 그럴 거면 세 명이라 하자, 임마. 두 명이라던데? 그니까 한 명이 들이대는데 그 한 명이 일행이 있었던 거지. 케이야, 영어 나쁜 물 드리려고 하지 마라. 스타 팬들한테 뚜까 맞는다. 형님, 저 생각보다 보수적인 남자입니다, 형님. 그 말 영호한테 똑같이 해봐. 영호 웃을걸? 아, 제가 무슨 나쁜 물을 드려요. 빨리 영상 틀어주세요. 이미 다 봤는데. 원래 우리는 테이블을 잡을 때, 그러니까 예약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을 갈 때 거기 클럽에 테이블 예약을 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놀러 다니는 멤버 그 예약명 잡는 이름이 있어요. 그거 대고 그냥 들어갔는데요. 여기 도끼 닮았다고요? 뚫어뻥을 쳐맞을래. 테이블이라 입구 컷 안 당하겠지. 아니 돈 썼다고 봉준이가 클럽을 억지로 들어간 거고 그런 거 아니다. 왜 이렇게 봉준이 개밥 취급해요. 무슨 가니까 남자애들이 다 알아보고 막 연예인인 것만 그냥 막 쫓아다니고 막 와서 사진 찍고 그러던데. 아니 그 클럽에 막 G드래곤도 오고 막 탑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 영업진들은 봉준이 취급을 안 해주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예인이었어요. 싱이오님께서 두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봉준이가 제일 클럽에서 많이 있던 자세가 이거였어. 난간! 동영상 다시 보니께서 별구수 100점으로 통구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쇼. 그래, 봉준이가 방송에서는 뭐 강남클럽이라고 별거 없더만 그러더니만, 예, 갔을 때는 좋아했었어요. 야, 도아라님께서 별풍소 헤이 킹, 서윤이가 이거 영상 달라는데 써도 되냐?
아, 왜냐면 여자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모습일 수도 있어. 클럽 같다는 건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클럽에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못 노는 모습 아니면 좀 약간 남들이 봤을 때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뭔데요 이게 잠시 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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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십이라고요? 봉준이랑 카톡 번거 보여줄까요? 이거 그 자기 방송국에 사진 올라오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보냈는 거 점점점 이렇게 나랑 헤어지고 나서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잘 얘기하라고 막 그랬는데 저거 햄 부캐 아닙니까? 내한테 올렸다고 지랄하던 미친새끼가 당황스럽네 진짜 존귀다 존귀다 사진만 좋았으면 좋았을텐데 아, 내가 지랑 클럽 광고를 왜 지방송에 올려요 그거 내 부캐 아니까 다 까줬다 아니라고 유튜브에 자막 넣어서 업로드 아 자막이 없구나 올려 사연이 보내줘도 되냐? 부캐 해명하라고요? 싫어요 근데 그 좀 약간 벗는 방송에 블랙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좀 약간 너무 싸게 방송하는 사람들 방송 가서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서윤이 이렇게 노출해도 말이라도 이렇게 좀 약간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뭐 추천을 박아달라 뭐 일단 개소리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욕하거든요 왜 아니려고? 몰라? 부캐도 블랙 많이 당했잖아요 아니 본캐도 은근히 블랙이 몇 개가 있지 오빠들 추천 박아줘 나 그거 제일 싫어한다 진짜 아 이 새끼 왜 카톡 안 읽어 이 새끼 오늘 4만명 찍고 지가 진짜 대통령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잘 돼서 보기는 좋을 거다만 원래 카톡 안 한다고요? 내 카톡은 납작 좀 하던데 저 봉준이한테 예 형님 이렇게 하트 이모티콘 오는 사람이에요 형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형님 사랑해 예 저 사실 저도 앙 조심이가 이렇게 보냈어요